안녕하세요. 저는 KT 로스터에서 원고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진혁규입니다.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시즌 초에는 아무래도 막 슈퍼팀이다, 뭐 정말 강력한 팀이 나왔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, 좀 플레이오프에 가까워질수록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, 그런 걸 다시 뒤집고 다시 저희가 결승에 올라가게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딱히 어떤 게 다르다기보다는 제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도전 같은 거였는데, 뭔가 열심히 한 만큼 다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일단 픽밴부터 굉장히 준비를 코치님들이 잘해주셔서, 그냥 픽밴 짜주신 대로 저희만 플레이만 잘한다면은 3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. 딱히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하고, 또 그 부분을 제일 잘 살릴 수 있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징크스라는 챔피언을 요즘에 거의 안 쓰는데, 이번에 삼성전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 한 몇 경기 정도 써봤는데,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쓰게 됐는데, 좀 어느 상황이나 좋은 카드는 아니고 앞으로도 좀 상황이 나오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그렇게 많은 게임을 한 줄도 몰랐고, 또 승률이 그렇게 잘 나온 거는 제가 그만큼 잘 다루는 챔피언이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쓸 기회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케이틀린을 잡을 경우에는 라인전부터 굉장히 스노우볼이 굴리기 쉽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으로 뽑게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때 2연전을 하게 됐었는데, 그때 졌을 때는 일단 저희가 팀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, 또 뭐 한 후반이나 중후반에서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,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승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항상 저희가 준비한 대로 저희 플레이만 잘 나온다면 3대 0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SKT도 정말 강한 팀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기든 3대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시즌 초반에는 저희가 뭐 많이 이기긴 했지만, 이기는 방식이 그냥 좀 라인전? 그냥 딱 라인전에서 굴리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, 지금 KT는 뭐 라인전에서 지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준비한 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팀워크가 좀 많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을 좀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결승도 왔고, 이제 결승전만 남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